폭염특보가 4주째 접어든 가운데 농작물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수와 인삼에서 시작된 폭염 피해가 이제는 전례 없이 수박과 생강 등 비교적 더위에 강한 밭작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의 한 생강밭입니다. 지표면과 만나는 생강 줄기가 누렇게 타들어가 손만 대도 부러집니다. 땅 속의 생강도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인근의 수박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000평 수박 대부분에서 육질이 적색으로 변해 뒤엉키고 악취까지 풍기는 이른바 피수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이게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0% 90%가 지금 이게 농가가 다 이런. 비교적 더위에 강한 생강과 수박이지만 20일 넘게 이어진 폭염의 기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평소 3,000평 수박밭의 매출은 3천만 원 선. 모종의 농약값, 인건비를 빼면 절반 정도를 손에 쥐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오히려 700만 원 손해가 예상됩니다. 옥합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산평은 문수, 장수, 영주시에도 이 지역이 피해가 큽니다. 노지 수박과 생강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의 노지 수박밭만 약 300헥타르.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비슷한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